11쪽에 죽창시대 보면 그 그림이 이제 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죽창시대를 풀어가는 몇 가지 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축복기도입니다. 이 안수기도죠. 축복이라는 개념이 실상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축복을 받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죽창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이삭이 또 야곱에게, 야곱이 또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뭐그 정도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이었죠. 32쪽 우리 줄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거리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근데 이 족장들이요, 네 분이 나옵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이것이 족장 시대, 우리가 창조 시대를 봤고요. 창조 시대에 네 가지가 모였었죠.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있었는데요. 족장 시대를 여는 네 가지는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분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족장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는데 그 족장시대의 시작은 우리 창세기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은요, 셈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함,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함의 자식들은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었던 그날 신라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그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셈은 하나님의 족보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셈에 의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 보면은 이제 그 셈에 대한 그함 자손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9장 마지막에 보면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오게 되면 6절부터 20절까지 함 자손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함의 자손들이 있던 때가 뭐 니느웨라든지 니므롯이라든지 뭐 그런 좀 사람들이 나오다가 셈의 자손이 나오고 셈의 자손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의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뭐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아브라함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낳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우리가 읽은 11장 30절은 뭐냐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끊긴 거예요. 이 족보가 내려오다 끊긴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얼마나 많이 압니까?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 많이 듣는데요. 실상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족보가 끊긴 상태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 다른 거로는 뭐 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가졌던 한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손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래서 우리가 갖는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사항이라든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상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포기가 또는 나의 한계사항이 나의 절망이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 위로도 많이 되고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그 일,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명의 족장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족장 시대가 어떤 시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죠.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백성의 조상,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좀 그의 인생의 삶을 세 가지로 좀 제가 한번 각각 다 세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정리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 약속, 그리고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 이 세 가지 내용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삶을 좀 요약해 주지 않나. 아브라함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본토 진짜 아비집 떠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가 확인해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떠나라! 떠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실상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을 어디를 지시하지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떠나서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여러분, 이 세겜이 참 중요해요. 세겜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이 세겜 땅을. 팔레스타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이후로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이 도망갈 때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베게 했던
돌베개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니까 이 창세기가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단을 쌓고 또는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이 단을 쌓는다는 게 뭔가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조선교회를 나갔거든요. 조선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있기 전에 이제 소망교회 있었거든요. 소망교회도 예배가 참 좋아요. 예, 좋았다가 온누리교회한테 또 더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온누리교회도 좋았다가 그 중국에 갔는데 이게 이제 조선족 분들은 좀 이렇게 70년이나 뭐 한 80년 예배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좀 샌되지도 않는 것 같고 좀 솔직히 마음의 은혜를 많이 못 받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달 지난 다음에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아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됐는데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나 뭐 성가대 찬양이나 뭐 전반적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전날 좀 일찍 자고 그리고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똑같은 성가대. 우리 성가대는요. 첫 송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에요. 보통 우리는 끝에 부르는 노래를 거기 첫 송으로요. 근데 그게 주님 내가 여기 그게 대도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가대는 대도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첫 송에.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처음 송하면서 괜히 길어요. 그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뭐.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잘 안 되고 왜 저럴까? 저걸 왜 대도리를 또 할까? 뭐.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었는데 전도사님 말씀도 좀 자꾸 이렇게 앉아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아 저거를 저렇게 도입하지 말고 뭐 하여튼 뭐 혼자 꿍치렁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뭐 다른 분이 오신 분이 아니고 똑같은 분인데도 말씀이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안 거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실상 예배에 내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에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 세겜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세겜에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의식을 행해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내 해골을 내고 이곳을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디에 그 요셉의 뼈를 묻냐면 세겜에 물어요. 세겜은 독장시대의 처음이면서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을 하는데 세겜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겜에 두 산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게 되는 신명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나누기도 하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보죠.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용이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큰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니 우리 2장 좀 읽어보죠. 시작.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륜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 예, 아 이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해야겠다. 종이에요. 종을 대신 이제,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 4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예,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안 된다.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하면서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아서 언약을 받았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자손에 대한 건데,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아, 엘리에셀을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사라는 애를 못 낳으니까, 이미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이 들어 단산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여자들의 그 달마다 치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로 이 후사를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손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은 이스마엘을 낳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7장입니다. 17장. 17장으로 가면은 거기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라가 아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주수되니 어찌 생산하리요?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이 뭐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네요. 예. 물론 여종에서 낳지만, 그냥 하나님 어떻게 우리 90세 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100세 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1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내 몸에서 난 씨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웃었거든요. 안 믿고 웃은 거예요. 웃었더니 이삭,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이라 해라. 그가 뭐가 된다고요? 그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그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자손을 죽인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좀뭐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건데요. 저만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별로 은혜롭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상하시.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사라에게서 난내 몸에서 난 씨라야 그래야지. 그냥 내가 내 자손을 많이 죽이리라 그러니까 또 엘리에셀을 후사로 살려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막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가문이 있나 보다 했다가 실망하고, 또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데,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 어머니 안볼 때는 그 화장실 뒤로 데려가서 이삭을 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중간에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75세에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100세? 25년이라는 시간의 긴 시간의 공간을 이렇게 헤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속에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요,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가르쳐주면 내가 행복할까요? 비참할까요? 비참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영원히 살도 좋겠어요. 모든 걸 말해주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건 많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발음이 이상하네요. 계셨는데 계셨는데 제가 4년이 지나서 다시 오게 됐거든요. 오게 됐는데 제가 저를 좀 불편하게 해드렸던 분이요. 저한테 뭐 이 서류 결제를 맞아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제가 이제 아세요. 그래서 제가 결제 잘 안 해주잖아요. 그분이 알았다면 4년 전에 제가 와가지고 자기 일을 결제해주는 사람이 될 거란 걸 알아서 저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안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중국에 가니까 잘 가라 뭐 이제 이게 뭐 알 필요 있냐 하면서 뭐 좀 그랬거든요 그분이. 근데 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 실상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다 언약을 받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해나갔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자손이 되었는가. 순종을 통해서 얻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백세 난 이삭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단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둥이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굉장히 예뻐요. 이제 저는 애가 둘인데 제가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일찍 결혼해서 이제 애가 둘인데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늦게 결혼해서 첫 애가 어려요. 저희 큰애보다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랑할 거는 그것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것뿐인데 근데 이분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셋째를 가졌어요. 이렇게 모시면서 저한테 준기라 저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이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성은 다르니까 너한테 둘이 친구인가 이런 걸 놓는데 어떻게 애가 몇이지 그럴 거예요 저한테. 제가 우리가 친한 사이니까 애가 둘인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애가 몇이냐 물어서 제가 혹시 해가지고 셋째 가졌어 했더니 셋째 가졌지 이런 거에서 내가 축하한다 야 넌 좋겠다 야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애가 셋 정도는 돼야 인생을 논하겠어. 그러면서 계속 그거 뭐 애 숫자 가지고 좀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셋째를 낳는데 딸이에요. 딸을 낳는데 굉장히 예뻐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대요. 진짜 예쁘대요. 이렇게 내리사랑해서 그런지 예쁘대요. 여러분 100세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예쁘지 않겠어요? 굉장히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약속인데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난 내 몸에 씌우는 이삭뺀이 없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이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다른 게 다 준비돼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밭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괜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신다 하고는 데려가서 이제 뭐죠? 아이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치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칼을 뽑아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또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 같으면 짜증나는 거지. 그거, 아니, 지금 이게 뭐 장난하는 건가? 이게 지금 이 100세 난 이 아이를 막, 그 애가 이제 그, 애가 아니죠. 이삭이 청소년쯤 됐을 때인데, 어, 이거를 죽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서 내가 이 칼을 뽑았는데, 나는 칼을 뽑으면 무라도 뱁니다. 나면 하면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데도요, 성경 그 장면 딱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탁 그, 참 멈춥니다. 우리 22장인데요. 22장. 11절 제가 그냥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막 죽일 수도 있는데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상 아브라함이 예, 그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수양이 언제부터 있었는가가 궁금해요.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예. 궁금해요. 근데 그, 여기를 자세히 몇 번을 읽어봐도 수양의 장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이 이 숲 바칠 때 들렸어요. 예. 여러분 역사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나는 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서가 이 수양이 나타난 순서가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대신에 저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막 칼 뽑고 이삭한테 눈 찡긋하면 걱정하지 마. 수양을 대표할까 걱정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 역사가 안 나는가? 왜 내 축복이 안 이루는가? 왜 내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가? 묻기 전에 저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제사를 드렸는가를 먼저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상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잠 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9절인데요. 그냥 제가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약속 언약, 약속을 받은 자지만 독생자를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자손의 칭하자는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약속으로 약속 있지만 믿음으로 드렸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네,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실상 이삭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 수양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이 양을 바쳤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죽은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 말입니다.